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일시정지가 안 되네. 잠깐 ESC 해놓고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일시정지가 전혀 안 되네요. 그동안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렸는데 잠시만. 일단은 지금 또 이거 구해온 거 내려놓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 일단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게, 일단 이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지하 내려가가지고, 자원을 좀더 구해와야 되는데, 가야지. 자원을 구하러.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닌데. 뭐 어디로 가든 간에 라트라이트 전기가 필요한데, 저건. 야, 여기 자원 정말 많다. 저기도 연구물. 다른 행성을 가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연구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상황입니다. 빨리 다른 행성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연구 바이트가 별로 안 되는 건데 진짜 진짜 제대로 연구가 잘 되는 행성 하나 가가지고 그 행성에서 좀 눌러 앉아야 충분한 양의 연구 바이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여기 딱히 돈한개 받자 도움될 거 없어 보이는데. 좀더 깊이 내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쪽 층에서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다시 내가 내려온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 경사도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바로 밑에 지하가 보이죠? 아스트로니아 할 때는 이게 불편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 한쪽은 꾹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산소가 테더가 떨어졌네.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진 가놓고 그 다음에 기어 올라가도록 하죠. 오케이. 테더가 설치는 했는데 안 닿았어. 가스 생명체 생물이 있는 것 같은데 석영이다. 딱히 근데 지금 당장 석영이 궁하지는 않아서 나중에 풍력 발전할 때나 쓰이 집 석영이 풍력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뭐냐
유도 표지 만들 때 그거 만들 때 쓰이고 지금은 딱히 쓸모가 없어요. 여기도 딱히 볼만한 건 없다. 더 내려가야겠다. 더 가야 돼요. 더 내려가 봅시다.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나? 진짜 아스트로니아 하면 이게 불편해. 손가락이 아파. 어디까지 가냐? 테더가 없다. 또 테더가 충분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된다. 왜 지하에 혼합물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현지 조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냐. 테더를 만들 준비는 되어 있고 이번에 잔뜩 챙겨서 내려가자. 일단 여기서 일단 내가 다른 행성을 가야겠는데 다른 행성을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일단 만족을 빨리 시켜야겠어요, 제 생각에는. 됐어, 됐어, 맞. 테더 없는 채로 얼마나 내려온 거냐. 계속 내려가 봅시다. 아스트로니어는 이거 우주 게임인지 땅판 게임인지 말로만 아스트로니어고 거의 플레이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마인크래프트예요. 그냥 광산 파는 게임이야. 이거 진짜 우주판 마인크래프트 뭐 그렇게 불릴 수 있죠. 여기까지 내려왔고 좀더 가봅시다. 아직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마 더 이상 캘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아마 희귀 자원이 나올지 모릅니다. 아스트로늄 같은 걸 구하기 원하는데 나는. 걔가 연구 바이트인가? 그게 좀 제법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분위기는 멘틀 수준인데. 버섯 있는 데까지 왔다. 이 정신나간 외계 행성은 지상에는 버섯이 안 살고 지하에 버섯이 살아. 아니, 원래 그런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더 가야 된다. 이제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나왔다, 이제. 얘가부터가 이제 좀잘안 캐져요. 좀 단단해가지고. 이 주변에 아스트로늄이 있는데. 지금 왜또 태도가 끊겼냐? 왜또 태도 또왜안 됐어? 오 잠시만 잠깐 갑자기 아 뭐야 진짜 꺼라고 깜짝 놀랐네 진짜 갑자기 인터넷 창이 켜지고 난리야. 남 같아선 작업 표시줄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야 버섯이다. 얘좀 치워보고 싶은데 나중에 얘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좀 사이즈가 크네. 아직 지하 맨 끝까지는 안 내려왔구나. 아직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저 옆에 보이죠? 아직 멀었어요. 아스트로늄 있는 데까지는 더 내려가야 돼요. 잠시만, 테더 또 끊겼다. 시간이 벌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